퍽퍽 치킨 퍽퍽 치킨 퍽퍽 치킨 퍽퍽 네. 어 엄마라 꼬맹이 기차 정지. 정지. 엄마 우리 기차 어때요? 괜찮긴 한데. 아하. 짜잔. 이렇게 하면 더 멋진 기차가 될 수 있지? 와! 정말 더 예뻐졌어요. 다음 정거장은 숲속입니다. 꼬맹이 기차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네. 재밌게 놀거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칙칙폭폭 칙칙폭폭 네. 꼬맹이들 나가신다 네. 얼마나 더 가야 해? 저기 바위까지 가자. 좋아. 꼬맹이 기차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칙칙폭폭 칙칙폭폭 네. 칙칙폭폭 칙칙폭폭 네. 칙칙폭폭 칙칙폭폭 놀라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미안해. 아, 왜 모두 나를 무서워하는 거야? 난 하나도 안 무서운데. 정말? 넌 내가 안 무서워? 네가 날 구해줬잖아. 고마워. 꽁지야, 너도 어서 이리 와. 거기 위험해.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괜찮아. 에이 참, 내가 언제 무섭다고 했냐? 그러게. 근데 넌 누구야? 난 먹구렁이라고 해. 근데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기차놀이. 우린 꼬병이 기차야. 먹구렁이야, 너도 기차놀이 좋아해? 기차놀이? 그게 뭔데? 줄지어 서서 기차인 척 놀이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기차 할게. 내가 말이야 몸이 좀 길거든. 우와 진짜 기차 같다. 나 먹구렁이 기차 타고 싶어. 나도 탈래. 네. 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아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 짜잔! 손잡이가 달린 먹구렁이 기차야. 우와! 이제 안 위험하겠네. 그치? 잠깐! 아직 부족해. 짠! 이제 됐다. 우와! 정말 멋지다! 먹구렁이야,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정말 고마워. 먹구렁이 기차 출발 준비 완료. 다들 타세요. 잠깐 마지한 건 안 타. 어서. 그럼 다 볼까. 모두 꽉 잡아. 먹구렁이 기차 출발. 먹구렁이 기차 도착! 어머, 얘들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먹구렁이라고 해요. 어머, 우리 아가들 멋진 기차를 타고 왔네. 네, 정말 재밌었어요. 안녕, 우리 아가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구나. 제가
친구라고요? 먹구렁이는 우리 친구야. 나 기차도 타고 싶어. 나도. 좋아 친구들, 한 번 더. 야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지? 움직였지? 움직인 것 같은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따라가 보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모두 움직였다. 어? 저게 뭐지? 나도 같이 가. 안녕, 꺼병이 친구들. 아저씨, 그게 뭐예요? 이건 자전거라고 해요. 자전거요? 어머, 수달 아저씨, 정말 멋진 자전거를 타고 오셨네요. 멋지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정말요? 우와! 수달 아저씨는 손재주가 좋아서 못 만드시는 게 없단다. 아저씨, 자전거 타봐도 돼요? 그럼요. 근데 친구들 자전거 타는 법은 알고 있나요? 알려줄까요? 네! 알려주세요! 그럼 누가 먼저 타볼까요? 저요! 얘들아, 자전거는 한 대뿐이라 차례대로 타야 해. 저요! 자, 자전거를 다 같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다 같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찾았다. 이러면 다 같이 탈 수 있겠죠? 우와, 멋지다! 그럼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조심조심. 엄마가 넘어지지 않게 꼭 잡아줄게. 먼저 핸들을 꼭 잡고 페달에 발을 올려주세요. 네! 좋아요! 그 다음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아간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힘껏 밟아요! 하나! 그렇지! 잘한다! 하나! 둘! 옳지! 좋아요! 더 빠르게! 하나! 그렇지! 잘한다! 하나! 옳지! 우와! 간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우와! 재밌다! 엄마! 여기 봐요! 우리 아가들 잘하네! 근데 우리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멈추는 거야? 어? 우리 멈추는 법은 모르잖아. 아, 자, 멈추는 법 알려주는 걸 깜빡했네. 영웅이다. 우리 아가들 걱정 마세요. 자, 간다. 자, 됐다. 어? 어? 얘들아! 이러다 빠지겠다! 엄마다! 엄마! 얘들아, 괜찮니? 자전거 타는 기분 정말 좋다. 우리 친구들, 자전거를 타고 하늘을 날다니 정말 대단해요.
얘들아, 이제 아저씨께 자전거 돌려드리자. 벌써요? 아저씨도 타고 가셔야지. 아유, 괜찮아요. 자전거는 이 아저씨가 선물로 줄게요. 우와, 정말요? 와, 신난다! 감사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꺼병이 길 나갑니다, 따르르르. 자, 완성! 이건 꺼병이 택시야. 우와, 멋지다. 빨리 타보고 싶어요. 자, 다들 타보렴. 네! 자, 꺼병이 택시 출발합니다. 우와, 신난다. 달려라, 달려, 꺼병이 택시. 자, 집앞 도착입니다. 우와, 도착이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엄마 태워줄게요. 그럴까?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가 좋을까? 아, 산딸기 밭으로 부탁해요, 꺼병이 택시. 네, 꺼병이 택시 출발합니다. 빵빵, 꺼병이 택시 지나가요. 비켜주세요. 맛 도착했습니다. 꺼병이 택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손님. 아가들, 택시 놀이 재밌게 하고 있어. 엄마는 맛있는 산딸기 따고 있을게. 네, 엄마. 우리 손님 또 태우자. 좋아. 근데 손님을 어디서 찾지? 손님? 우와, 이게 뭐야? 이건 꺼병이 택시야. 근데 손님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지금부터 내가 다람쥐 손님 할래. 바라바라바라밤. 우와. 다람쥐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백나무 다람쥐네 집으로 가주세요. 다람쥐네 집으로 출발! 숲속에서 가장 빠른 꺼병이 택시 나갑니다. 빵빵! 와! 달려라, 달려! 도착했습니다, 다람쥐 손님. 이야, 벌써? 진짜 빨리 도착했네. 고마워, 꺼병이들아.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꺼병이 택시? 아, 그럼 나도 좀 타도 될까? 근데 곰아저씨는 너무 큰데. 곰아저씨는 꺼병이 택시에 못 타요. 나 택시 꼭 타야 해. 저기 개울가 건너에 사는 너구리를 만나기로 했는데 또 늦게 생겼거든. 그럼 한번 타보세요. 그럴까? 아저씨 한쪽 발이 수레에 꽉 찼어. 내 발이 너무 큰가? 꼬마 아저씨, 그만 움직여요.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곰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럼, 끄떡 없지. 비키세요! 꺼병이 왼쪽이야. 에이, 곰 녀석, 설마 오늘도 늦진 않겠지? 멈춰야 해. 네, 저게 뭐야?
다들 괜찮아. 나지영, 곰아저씨 괜찮으세요? 난 멀쩡해. 곰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 거야? 거병이 택시 덕에 제 시간에 왔어. 택시? 아, 이게 거병이 택시구나. 거병이들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손님. 필요하면 언제든 거병이 택시를 불러주세요. 또 타라고? 난 괜찮아, 거병이들아. 그럼 내가 타볼까? 최고로 멋진 집을 만들자! 공주야, 흙 좀 더 퍼줄래? 잠깐만. 이게 뭐지? 웬 동전이니? 동전이요? 이건 사람들이 쓰는 동전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동전을 내고 물건과 바꾼단다. 그렇구나. 우리한텐 필요 없는 거네. 어? 그럼 동전을 까마귀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 어떨까? 아, 맞다. 까마귀 할아버지는 반짝이고 신기한 물건들을 모으시잖아. 반짝 반짝 소중한 내 보물. 에이그, 보물은 무슨 보물이지? 보물. 보물들이라고. 까마귀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고, 귀여운 거병이들 왔구나. 어서들 오너라. 우리 집엔 무슨 일로 왔니? 이걸 드리러 왔어요. 오호호호, 동전이구나. 당장 보물창고에 모셔둬야겠어. 보물창고라고요? 저희도 구경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보물창고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단다. 아이고, 이 할아범. 애들이 구경 좀 하겠다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자, 들어가자, 얘들아. 네, 할머님. 할멈, 잠깐만요. 여긴 진짜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할아버지 보물들은 만지면 안 돼. 알았지? 멋진 보물들이 정말 많네. 예쁘다. 이걸 전부 할아버지가 모으신 거예요? 그래, 우리 할아범이 평생 모은 것들이란다. 이런 고물들이 뭐가 좋다고 그러는지 원.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라니까요. 천천히. 우와, 이건 뭐지? 이건 빛이 나는 전등이고, 그리고 이건 음악이 나오면서 춤추는 오르골이란다. 어서 구경하고 나가자. 아유, 할아범도 참. 애들 좀 천천히 구경하게 두라니까요. 기차다. 이건 뭐지? 자, 다 봤구나. 이제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야! 누나! 우와, 공주가 기차에 탔어! 내가 제일 아끼는 보물이잖아! 그럼 우리도 타볼까? 네! 우와, 신난다! 아이고, 내 소중한 보물에 타다니! 할멈, 어서 내려와요! 아, 그러지 말고 할아범도 어서 타요! 야호! 할아범, 그러지 말고 애들 즐거워하는 것 좀 봐요! 진짜 정말 재밌다! 당신 말이 맞군요. 그럼 까마귀 기차를 타고 더 신나게 달려볼까? 야호! 기차!
애들 재미있었니? 네! 할아버지 보물창고 정말 최고예요! 할아버지도 보물을 혼자 보는 것보다 다 같이 신나게 노는 게 훨씬 재미있구나. 할아범이 모은 게 정말 보물이 맞았네요. 그럼 앞으로 보물 더 많이 모아도 되는 거죠? 뭐라고요? 이 할아범이 정말...